안녕하세요. 경주시 포항시 장기요양등급 어르신께 낮 동안 친절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어르신께 꼭 필요한 식사도움, 목욕도움, 건강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학교형 주간보호센터 모선올자학교 어르신돌봄센터입니다. 저희 모선올자학교 어르신돌봄센터의 2024년 7월 셋째 주 센터 운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센터 운영 소식은 즐거운 노년 생활에 관한 소식인데요. 저희 모선올자학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매일매일 센터에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며 동년배의 어르신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동, 맛있는 식사 등을 통해 즐거운 노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선올자학교 어르신 돌봄센터는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어르신 주간 돌봄에 전문화된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마치 학교에서 생활하시는 것처럼 안전한 보호를 받으시며 즐겁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체조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여가활동, 공연과 행사 등 어르신을 즐겁게 해드리는 다양한 일정이 매일 진행되고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센터에 애착을 가지고 매일 출석하시며 즐거운 노년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특히 치매, 중풍, 파킨슨, 거동불편 등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어르신께 있어 즐거운 생활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선올자학교에서는 불편하신 어르신께 이동도움, 위생관리 등의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드리면서 어르신께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동년배 어르신과의 어울림으로 매일 즐거운 센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모선올자학교 어르신돌봄센터의 한 주간 센터 운영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혹시 경주, 포항 지역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낮 동안 이용하실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어르신께 매일 즐거움을 드리는 저희 모선올자학교 어르신돌봄센터를 꼭 이용해보세요.